사실 라비 씨의 명 약간 문장? 명문장 이런 게 있죠. 라비표 명문장 이런 게 많은데, 대표적인 예로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 조금 그럴 수 있지만, 아, 네, 이거 알죠. 네. 자, 고기와 밀가루를 멀리하면 아, 오래는 살 수 있다. 네, 네. 하지만 그렇다면 딱히 오래 살 이유가 없다. 아, 그쵸. 정말 공감합니다. 어, 약간 공감하시네. 저는 완전 저는 그 돈을 버는 거의 이유 중에 하나가 먹기 위해서 돈 버는 이유. 저는 뭐가 굉장히. 근데 되게 관리를 잘 하시나 봐요. 요즘에 1일 1식 하고 있습니다. 그 1일 1식에 이제. 아, 거기다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. 한 3만원씩 막 이렇게 막 시켜서. 아니, 근데 라비님 좀 드셔야 될 것 같은데. 그쵸. 저는 사실은. 저도 IMC한테 이제 공감하시나 여쭤보려고 했어요. 네. 왜냐면 사실 전 이렇게 해당하게 안 살고 있긴 해요. 아, 저한테 물어. 저는 말뿐이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근데 이게 아. 음식 프로를 나가서 아, 하게 된 맞아요. 얘기였는데 네. 네. 이제 사실 저는 이렇게 안 살고 있어가지고 아. 그래서 저거 말은 저렇게 해놓고 자기는 아. 저렇게 안 먹는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아. 네. IMC는 식욕이 있으세요 좀? 아, 식욕이 아, 식욕이 아예 없어요. 아니, 아니야. 밖에서 아. 이제 씹는 거 귀찮다고 하시길래. 네, 맞아요. 그걸 들어가지고. 아, 네. 아,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 무척이나 뭔가 메뉴를 고르는 행위 그리고 내 입안에 오물조물 씹는 이 행위 이 행위들이 뭔가 좀 번거롭나요? 많이, 네, 번거로워지더라고요. 이게 참 일일식 한번 해보실래요? 아, 이거 일일식 하고 있어요. 아, 거의 애도 본의 아니게 그렇게 일일식 하다 보니까 이 한 끼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. 그쵸. 그래서 자기 전부터 내일 뭐 먹고 자지? 이 생각을 하고 그 배달앱에 미리 들어가서 그때쯤이면 이제 그 가게들이 다 문을 닫은 그쵸, 상태인데 몇 시에 오픈하나 이것도 확인해보고 메뉴까지 정한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정성껏 바로 시킵니다. 하고 이제 운동을 하죠. 라빈님은 식욕이 대단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. 저는 좋아하는데 이제 이게 뭔가 알면서 먹기가 좀 불편한. 아, 왜요? 그리고 뭔가 이거 뭐 어디에 안 좋은지 알고. 아. 뭔가 이거 어디에 좋은지 아니까. 네. 그 균형을 계속 먹기 전에 항상 생각을 먼저 해요. 아. 그냥. 아. 그래도 오늘 아침에. 네. 일어나서 뭐. 그 허닭에서 나오는 그 닭가슴살 곤약밥. 네네네. 그거는 또 이제 칼로리가 낮고 네네. 단백질이 뭐 한 18g 들어있고. 아, 네네.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뭐 예를 들면 고기를 살짝 뭐 해서 먹으면 요런데. 아, 근데 먹고 싶진 않아. 예를 들면 그게 별로 먹고 싶지 않아. 네네네. 그게 아니고 나는 지금 예를 들면 그냥 뭐 빵이랑 뭐 크림빵이랑 네. 따뜻한 커피에 네. 마지막에 조각 케이크 먹고 싶어. 네.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때 네. 이제 나의 어떤 욕구와 현실의 이 숫자를 가지고 아. 제가 싸우는 거예요. 자, 뭐 먹지? 아, 근데 아. 케이크를 먹으면 지금 이러니까 아, 그럼 내가 저녁에 그럼 뭘 먹을 건가? 아.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, 사실. 피곤한 스타일인 건데 그걸 계산하고 정해요. 근데 아, 그래 그냥 맛 별로 그렇게 맛있게 먹지 않아도 그냥 지금 이거 먹을래 하면은 곤약밥 다시 볶아서 먹고 네. 약간 요런 와... 기현 씨가 표정이 피곤하게 사시네요. 네. 약간 이게 원래 봤을 때는 이 고기와 밀가루를 멀리하면 오래 살 수 있지만 그렇다면 딱히 오래 살 이유가 없다 이 글을 보고 와 진짜 명대사 명문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아, 실망하셨어 실망하셨어 지금 상황을 듣고 보니까 약간 현실에 대한 저항으로 들려요. 내가 살고 있는 이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 대한 저항으로 보이는 그런 글이 글로 느껴지죠. 아니 근데 그만큼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제가 좀 돌아다니는 영상을 좀 봤거든요. 그 네, 워터쇼에서 아 그렇죠 공연하시는 아우 몸이 그냥 몸이 아유 아닙니다. 하태 하시던데 그런 이유 때문에 관리를 하시는 거죠? 근데 사실 제가 몸이나 이런 관리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두 분이 몬스타엑스. 아, 아니요. 살짝 세강경. 아, 세강경. 진짜. 아, 저도 아니, 열심히 하고 있긴 하나. 네. 아, 근데 뭔가 이렇게까지 좀 피곤하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저도 근데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, 이게 막 맘처럼 잘 안 돼요. 하면, 저는 먹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낄 대안은 아닌 것 같나. 음식 얘기 하나로 이렇게까지 얘기해봤네요.